잘 터치해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온 공 중앙 쪽 한 번에 휘어감겨져 들어가는데요. 이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김승호 박산 쪽 왼발로 김승호 정확한 왼발 가마차기 이른 시간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0. 왼쪽에서 정확한 패스 연결 잡아놓고 침착한 김승호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전반 14분경에 자신들의 원정 경기에서 김승호가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잡아놓고 수비수 두 명이 앞에 있었습니다만 왼발 각도를 너무나 날카롭게 잘 바라봤었고요. 야, 그 이전에 이 패스의 정확도 또한 대단했습니다. 황진산의 왼발 패스, 김승호의 깔끔한 터치 그리고 정확한 마무리까지 이렇게 김승호가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남아있는 원정 3연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 기분 좋은 스타트를 가져가 찔러줬던 패스 약간은 굴절됐지만 연결이 됐고요. 순식간에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달려 들어가는데요. 드리고 다시 한번 경기를 원점으로 김명우가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이번 시즌 마스코리 득점. 이제 이 선수는 경주의 공격수입니다. 스코어 1대1. 오늘 경기 3위와 4위 싸움 너무나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던 경기 양상이었는데요. 전반전 절반도 지나지 않아서 양팀 통틀어서 한 골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확한 스루패스 김민식의 몸싸움 정확하게 이겨냈고요. 튀어나왔었던 골키퍼까지 정확하게 제쳐내면서 깔끔한 왼발 마무리를 보여준 김양우. 이 경기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